참회를 언제 하냐면 참회는 내가 어떤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 항상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108배는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8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보통 속도로 해도 15분 정도. 우리 운동할 때 보통 1시간씩은 해야 된다라고 권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108배는 그거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108배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절을 좀 시켰는데 이제 후기를 쓰게 했어요.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108배가 너무 어려울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껌이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껌 씻듯이 쉬운 일이었다 막 그런 의미를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초등학생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8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스님들이 또는 절에서 뭘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를 입제한다 하면 또 백중기도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백중기도를 올린다 하면 이렇게 먼저 따로 이 혼자서라도 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팔배를 혼자서 할 때 조금 힘들면 백발 예참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하면은 훨씬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하신다면 백팔 예참문이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 택해서 집에서 그걸 틀어놓고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참문을 읽으면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좀 속도가 늦게 해요. 천천히 하기 때문에 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축계식 할 때 참회를 먼저 하거든요. 계를 받기 전에 먼저 참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청정한 몸과 청정한 마음에다가 계를 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탁해져 있거나 전생부터 있던 죄업이 남아져 있다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를 줘봐야 영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를 하기 전에는 꼭 참회를 해야 되고 참회 진언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팔에 연비도 한 거죠. 연비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팔뚝에다가 향이나 또는 이렇게 심지를 붙여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참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는 이렇게 연비를 할 필요는 없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면 그게 곧 참회가 되겠습니다. 스님들의 모임을 우리가 청정승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청정하다는 말을 꼭 넣거든요. 청정이 뭘 의미하냐면 계율을 잘 지켰을 때 청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공동체를 청정승가라고 합니다. 계율을 닦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의 사막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정확해요. 해를 먼저 닦을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혜만을 추구한다. 불가능해요. 또는 정에 내가 계를 지키지 않고 내가 정에 들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에 들지를 못해요. 정에 들 수 있는 건 부끄러움이 없어야 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근래 들어서 명상법이 여러 명상법들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명상의 평화로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불교의 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지. 내가 밖에서는 늘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을 하고 다니면서 내 자신만의 평온을 위해서 앉아있는다고 하는 것이 또는 명상에 든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를 평화 속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번뇌와 번민 속에 머물게 할 뿐이죠.
그래서 계정해 사막은 순서입니다. 계가 먼저, 그 다음에 계를 지켜야만 정에 들고, 정에 들면 자연스럽게 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를 안 지키고 정에 들지도 않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분명히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를 지키고, 계는 그런데 그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부분은 꼭 분명히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를 안 지키고 나서 나는 불자라 한다고 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3계, 그리고 5계보다 조금 더 나간 게 8관계. 그런데 5계는 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8관제계를 좀 권해드립니다. 한 달에 6일만 지키면 되거든요. 총 8가지를. 그래서 이런 계를 지킴을 통해서 정과 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8관제계를 지키는 제일 유명한 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거 퀴즈입니다. 제일 들으면 누구나 알죠. 그 이름을 다 알아. 팔관제계를 지키는 사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정답은 저팔계입니다. 저팔계. 이름이 뭐예요? 그 돼지 저자에 팔계. 팔계는 지키는 돼지다 해서 저팔계예요. 그 팔관제계를 지킨다는 거죠. 저팔계는 항상 팔관제계를 잘 지키면서 삼장법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팔계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팔계처럼 저팔계보다 더 잘 우리가 팔관제계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참회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내 전생부터 지어왔던 업식과 이런 것들을 깨끗이 맑히게 되면 굳이 내가 정에 구하려 하지 않더라도 정에 드는 거예요. 해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해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참회를 많이 하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건강을 얻게 하고 그리고 번뇌를 줄게 하며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절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